안녕하십니까. 모델리스트 최원우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 옆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후드티를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을도 됐고 하니까, 좀 재미있게 옷 배우면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본인들 옷을 다시 만들어 보면은 되게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후드티를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봉제하는 것도 되게 어렵지 않고 하니까는, 뭐, 집에서도 충분히 가정용 미신 갖고도 가능하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도록 하세요. 이거는, 사이즈도 좀빅 사이즈로 좀 여유 있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만들기도 쉽고, 또 뭐, 되게 편하고 좋습니다. 막 입기도 좋고. 자, 그래서 이 패턴 한번 해볼게요. 여기 그림 잘 보이죠? 아, 가장 평범한 후드티입니다. 이렇게 후드 있고 뭐 약간 드롭하고 이러한 상태의 그림입니다. 자, 이 앞에 있는 건 제가 한번 이게 대략적으로 떠봤어요. 떠보고 자. 일단 사이즈 일단 100호라고 치고 100호라도 이거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널널한 그런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후드티 빅 사이즈는 어떻게 사이즈 주느냐부터 해서 봅시다. 일단 빅 사이즈 후드티에서 호칭을 100호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신체 상동은 100cm가 100호죠. 그리고 그럴 경우에 제품 치수를 적어봤습니다. 후드티에서는 이 후드 사이즈를 머릿속에 꼭 기억하는 게 좋아요. 지금 약간 이건 큰 후드이기 때문에 빅 사이즈 후드티 때문에 좀 후드가 좀큰 편입니다. 높이가 40cm, 넓이가 32cm, 그리고 가슴둘레는 이렇게 20cm 여유줘서 120cm, 옷 길이는 70cm, 어깨는 46cm에다가 드롭 분량은 5cm를 드롭 분량을 줄 거예요. 소매 길이는 58cm, 소매통 위에 얘기하는 거죠. 48cm. 그다음에 소매 부리는 손목이요. 여기는 18cm에 6cm 넓이. 소매 부리 시보리 바로 위에는 25cm. 그럼 밑단은 94cm하고 넓이는 8cm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패턴 뜨기 위해서 미리 계산해 놓은 겁니다. 오늘 설명을 하면서도 해드릴 거예요. 어쨌든 28, 110 나누기 4 해서 거기다가 1cm 플러스 28.5 이렇게 나왔는데, 그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 설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110 나누기 12, 110 나누기 32, 이건 뭔지 아마 아는 분들 많이 있을 거고요. 자. 우선 옷길이부터 해야 되겠죠? 옷길이 그래서 70cm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선 하나 그리고 여기도 선 하나 그리고 아. 요 길이가 70cm니까 진동을 잡아야 되겠죠? 자, 진동을 어떻게 잡느냐? 실제 가슴둘레가 100cm고 제품 치수를 120을 줬어요. 그러면 신체 치수와 제품 치수의 중간은 110이죠. 그래서 110을 만든 겁니다. 이해되시죠?
110을 4로 나누면 27.5가 돼요. 거기서 1cm 더 플러스 해줬어요. 약간 좀 루즈한 느낌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28.5가 되는 거예요. 28.5. 그죠. 그 다음에, 얘 가슴들을 120 하기로 했죠? 그럼 30cm죠? 3, 4, 12. 30cm니까. 이겁니다. 그 다음, 목 넓이, 목 높이. 목 넓이 110 나누기 12, 9.16이죠? 그래서 여기는 높이는 3.43. 자, 그래서 9.16. 그다음에 3.43.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찌는 10cm입니다. 티셔츠니까. 그리고 이 점에서 이 점을 통과하면서 쭉 길게 그릴 거예요. 한 15cm 정도 길게 쭉 그려 봅시다. 이렇게. 그다음 어깨 넓이가 어깨 넓이가 46이에요. 46 플러스 5cm 한다고 했어요. 46이면 23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23. 여기가 23이네요. 그리고 여수 위쪽으로 5cm. 5cm 드롭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곡선을 그릴 거예요. 이걸 곡선 그릴 거예요. 선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자, 뒷목도 이렇게 해서 완전한 완성선은 아니니까는 이 정도로 해서 그려주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모양을 봐서 하는데 지금 공 하나의 공잘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공식 알려드리면은 이 선부터 쭉 내려오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2cm에서 3cm 정도까지 들어와서 쭉 그려주면 됩니다. 이건 뭐, 나중에 어차피 또손 한번 보게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뒷판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뒷판을 완성이 됐는데, 여기 뒷판에 들어갈 거, 여기 밑단 넓이가 있죠? 밑단 넓이가 8cm 넓이에요. 그래서 8cm. 18cm 넓이에요. 그럼 얘만 먼저 뽑아낼 겁니다. 자, 여기 뽑아냈죠? 요거 가지고 앞을 만든다 그랬었죠? 하나 더 복사합니다.
이 선에 대하여서 2cm 내려와서 평행선을 그리고, 그리고 이 여기에서 신경 쓰지 마시고 요 본 어깨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얘를 이쪽으로 5mm 더 이동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는 1.5가 되어 2cm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선을 연장해서 쫙 잘라버려요. 이렇게 자르고 이 선에다가 놓고 손패턴 뜨시는 분들은 아까 여기서 2cm 평행선 다음에 이쪽은 2cm 여기 1.5cm 선쫙 그리고 그대로 딱 접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자, 선 패턴 뜨신 분들은 이렇게 돼 있던 패턴에서 2cm, 1.5cm 선을 딱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딱 접으면 요 선을 딱 그릴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이 넓이, 요 넓이만큼 8cm예요. 8cm. 예. 그 다음에, 요 선에 대해서 1.5cm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놓고, 지판보다 1.5cm 정도 앞판에서 많이 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 길이는 앞쪽이 5mm 정도 지판보다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5mm 정도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당겨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곡선 그릴 거죠. 그래서 1.2. 그 다음에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선을 그린 다음에 곡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 형태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를 잘라버려야 되겠죠. 이렇게 자르고 이것이 앞판이고 뒷판이 된 거예요. 앞판 뒷판. 자, 앞판 뒷판 나왔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점검을 한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깨끼리 붙여서 볼 거예요. 목선부터 보는 겁니다. 이 선 곡선이 별 문제가 없는지 한번 보고요. 자, 됐어요. 자, 별 문제 없으면 이제 목은 이목 쪽을 현재 이건 기본 목이니까 이거보다 충분히 파줘야 되겠죠. 후드티에서 머리가 후드에 쑥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어깨점에서 2.5cm,
2.5cm 얇게 해서 앞에는 3cm, 뒤는 2cm 해서 선을 그 곡선을 그릴 거예요. 자, 앞판부터 곡선 이쁘게 하나 딱 그려주세요. 앞판 자체를 이쁘게 딱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뒷판 걸쳐놓고, 그리고 그래서 앞판과 뒷판 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잘라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홀 쪽도 마찬가지 붙여놓고 곡선 봐요. 자연스럽게 돌아갔죠? 그럼 손볼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 자연스럽지 않게 되면 여기 손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암홀도 봐서 큰 무리 없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단 할 거예요. 자, 밑단은 아까 우리 사이즈가 94에 8cm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대로 94에 8cm 하면 되겠죠. 이게 8cm였던 거예요. 여기가 8cm에서 8cm, 94. 됐죠? 이것을 4등분 하기 위해서 점을 3개 찍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어때? 23.5씩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23.5를 중심에서부터 표기를 해봐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몇 센치가 남아요? 6.5cm가 남았죠?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밑단과 이렇게 요 부분을 이렇게 박아질 건데, 이 부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은 와서 너무 불룩해지면 좀 촌스러워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가 자연스럽냐? 23.5cm니까 약한 10% 조금 넘게, 그래서 2.3cm, 좀 넘게 하면 2.5cm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5cm 정도.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만 해주는 것이 좋아요. 너무 불룩해 나오는 것보다. 아니면 약간 더 여유 있게 해주고 싶으면 3cm까지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3cm여도 좋을 것 같은 느낌 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앞판 역시 마찬가지. 23.5 플러스 3cm. 앞판 된 거죠? 앞판, 이건 밑단 다된 거예요. 밑단 요거는 이쪽으로 골로 넘길 거예요. 그래서
되면 되고. 그러면 다된 겁니다. 이제 후드 뜰 거예요. 자, 후드는 이 사이즈 40에 32 사각형을 먼저 그릴 거예요. 높이가 40. 그리고 가세로가 32cm 해놓고, 그 다음에 15.949죠? 15.949. 그 다음에 뒤가 13.037. 지금 13만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점을 하나 찍어주시고, 그건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점을 위로 2cm만 올려주고요. 이 점은 밑으로 5cm를 내려주고요. 그리고 여기 곡선을 그릴 거예요. 이기점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런 S자 곡선을 그리면 돼요. 이렇게요. 후드는 어떤 공식보다는 이렇게 요 정도 공식만 써서 맞춰주면 돼요. 그다음에 앞에서 후드가 앞에 염이 염여가지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게 보통 2.5에서 3cm 정도가 넘어가요. 즉이 앞에 스트링선 들어가는 그 공간만큼 넘어간다고 보면 돼요. 스트링선 넘어가는 공간에서 여기는 3cm 해봅시다. 3cm. 그리고 나서 여기를 살짝만 직선하지 말고 살짝만 곡선을 돌려주는 것이 모양이 이뻐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 하나 그려놓고 여기 선 하나 그려놓고 자, 그다음에 이 선을 곡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 길이 아까 살짝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이 길이가 다시 32가 되도록 한번 다시 한번 맞춰줄 거예요. 32 그대로죠. 지금 여기에 32가 되도록 맞춰줄 거니까 여기 딱 32를 만들 거예요. 3시 맞췄고, 그 다음에 여기 스테치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아까 3cm 스테치 한다 했었죠?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치수가 맞추던 거고 사이즈 한번 확인 한번 더 해야 돼요. 그래서 곡선이 같기 때문에 15.949 여기서 15.949
15.949. 그다음에 요새 쪽까지는 다시 3cm니까 왜 그래? 뒷목은 13cm.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요 부분이 직가에 가깝도록 이렇게 살짝 가주고, 그 위에 곡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이렇게 이래야 돼야지 후드가 더 자연스럽고 이쁩니다. 그리고 벗었을 때 여기 요 부분이 딱잘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후드화가 끝난 거예요. 자, 이제는 뭐 해야 되죠? 소매해야 되죠? 소매. 앞뒤함을 합하니까 53.4cm 나왔어요. 자, 소매통이 48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소매통이 48에 소매 길이가 58이니까 4개 한번 그려 봅시다. 길이가 58에 넓이가 48. 자, 길이고 넓이에요. 자, 그러면은 중간에 점 하나 찍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선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서는 이 선상에서 암홀 사이즈 앞뒤 암을 합한 것이 53.4죠? 4 떼어버리고 53을 절반 나눈 게 되면은 25, 26.5죠? 26.5. 그럼 여기서부터 26.5cm가 되는 곳을 찾아라. 26.5가 되는 선을 쭉 찾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 24 거쭉 올라가다 보면 26.5가 나오는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26.5. 그리고 소매 공식은 똑같습니다. 앞으로 초점을 쏴서 앞으로 4.5, 이쪽 앞쓸 거니까 4.5, 뒤는 5.5. 여기는 4, 여기는 5, 앞은. 그래서 선 그리고. 안 잊어먹으셨죠? 그 다음에 여기는 3등분.
총 2등분. 여기는 또다시 3등분. 곡선 그림 그릴 거죠? 여기서 올라간 게몇 센치 올라갔냐면 11.2 올라갔어요. 11.2. 그 다음에 퍼프스 넓이가 6cm에 18cm라 했었죠. 6cm. 이게 다 날라갈 뻔했네. 큰일 났네. 자, 요거 먼저 뽑아내겠습니다. 소매가 18cm, 6cm죠. 그냥 커프스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지금 여기가 28이니까 소매 유통은 아까 25cm 한다 했었죠. 얘를 25cm만 들 겁니다. 양쪽에 나눠서 똑같이 25cm만 들 거예요. 그래서 25cm 양쪽에서 조절해서 25cm만 들 겁니다. 자, 지금 소매 모양을 보니까 다 좋은데, 여기가 아까 이렇게 3분의 2채 못 들어간 것 같았더니, 역시 조금 살이 너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뒤쪽 살이 살짝 있으면서 이렇게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 정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암호 사이즈 확인해 봅시다.
드롭숄더는 몸판 암홀보다 소매 암홀이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 가운데 거 지워버리고 25.422. 자, 다시 한번 더해서 봅시다. 53.4, 54, 이건 얘가 더 크죠? 이클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랬죠, 제가. 그러면은 좀 줄여줄 겁니다. 53.4니까 53 정도만 줄면 돼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찍어주고 이 점과 이 점을 1cm 정도만 올려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아니면 여기 파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어디 다시 한번 봅시다. 53.247, 53.4, 된것 같아요. 53.4, 53.247. 얘가 좀 짧죠? 요 정도, 한 몇 미리 정도 짧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뒤가 25.422. 그다음에 이쪽에는 27.979, 27.979. 자, 여기가 이건 낙지선이에요. 큼직하게 그려봅시다. 중심선. 앞쪽으로는 하나, 뒤쪽으로는 둘. 앞쪽으로는 하나, 뒤쪽으로는 둘. 그래서 너치 점만 늦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앞판, 밑단, 뒷판, 그다음에 후두, 그다음에 소매 밑에 커프스 다 됐죠? 이제 주머니 할 겁니다. 자. 얘를 놓고 데리고 와서 자 이제 주머니를 그려볼 거예요. 주머니는 이 중심에서 이쪽으로 약 20cm 정도, 그리고 위로는 5cm 정도. 그리고 여기서 약간 사선으로 모양 간지나가면서 한 16이나 17 정도. 나는 16.5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가 딱 직선하면은 별로 안 예뻐요. 살짝만 많이 하지 말고 살짝만 곡선. 이게 직선하려면 여기가 많이 늘어납니다. 살짝 곡선하면 늘어나는 것이 방지가 돼요. 그럼 여기 이제 주머니 할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대로 하나를 더 따내면 되겠죠? 그대로 하나를 더 복사해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쪽은 다 재단할 때는 골로 재단할 거예요.
GD 역시 마찬가지 고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까지 다 됐습니다. 자, 아판, 푸두, 아판, 지판, 푸두, 소매, 커프스, 키까지 다 됐습니다. 다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대로 패턴을 뜨고, 그리고 동대문 시장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맨투맨티 원단을 사서 한번 가을 맨투맨티 가급적이면 두툼한 게 좋아요. 두툼한 거 해가지고서는 한번 티셔츠를 한번 만들어 입어보시면 상당히 재미있고 좋아요. 여성분들도 아주 이거 빅사이즈 많이 입으니까 여성분들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하나 만들어 입어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니면 자기 사이즈를 약간 적게 하도 본인의 센스 있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고 이제 요 시접내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내일 한번 오늘 시간 너무 많이 됐으니까 시접내 하는 거지 이런 거는 한 번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도 원단을 사야지 뭐 자르니까 일단 패턴부터 떠놓고 그다음에 내일이나 모레 내가 요 시접하는 거 하면은 이제 원단을 이제 자르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맨들 입어보세요. 그래서 맨들면서 봉제할 때 어려운 점 있으면은 저에게 댓글 주시면은 또 제가 봉제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해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여유가 되면은 봉제 동영상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